중국 화웨이의 전략 스마트폰 메이트 30이 구글맵, 지메일, 유튜브 등 구글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9일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웨이 관계자는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IFA 2019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독일 뮌헨에서 처음 공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30은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 통합 칩셋 기린 950을 탑재한 화웨이의 야심작입니다. 이번 IFA 2019에서 화웨이는 기린 950이 삼성전자나 퀄컴 등 경쟁사 제품보다 성능이 우세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메이트 30은 화웨이가 구글의 지원 없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스마트폰 신제품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된 화웨이는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은 미국 회사로부터만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구글은 화웨이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화웨이는 메이트 30에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이모션 UI 10을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는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구글의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화웨이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지 못해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구글맵, 지메일, 유튜브, 크롬 등 필수 앱을 사전에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구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로 개발한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화웨이 측은 소비자들이 자력으로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구글 앱을 설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지만 설치 작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신뢰할 수 없는 경로로 앱을 내려받을 경우 악성 코드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내년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20%에서 3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